예, 나마비타불.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번 강의 있잖아요. 요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책이 45페이지인데, 45페이지 있잖아요. 저 18번, 제 18번 대인대, 대요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있잖아요.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재부를 초월함. 모든 부처님을 초월한답니다.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부처님하고 뭐 차이점이 있잖아요. 초월한다 하니까 차이점이 뭔가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중간 정도의 재불을 초월함. 아미타 부처님은 이 제18원으로 인해 재불과 다른 것이고, 다른 부처님들하고 다르답니다. 나아가 재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18원이 중요하다, 이게. 무량수경에서 내가 세간을 초월하는 원을 세워서 반드시 위의 없는 도에 이르리니, 이 원을 이루지 못하면 맹세코 부처가 되지 않으리. 여기 있잖아요. 무량수경 원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악은 초세원. 나왔자 세울 건자 아닙니까? 내가 초세원. 세간을 초월하는 원을 갖다가 세워. 세울 건자 아닙니까? 세워서 필지 무생도, 무상도. 필지. 반드시 필자 이를 도자 아닙니까? 반드시 무상도. 위 없는 도에 이르리니. 기원 불만족. 그 원을 갖다가 만족하지 않, 그 원을 갖다 이루지 못하면, 서불, 성등각이다. 맹세코 나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 그런 말이다. 야, 세상을 초월하는 원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무상도 있잖아. 위 없는 도에 있잖아. 이르러 가지고, 그 원이 있잖아.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그 원을 갖다가, 성취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맹세코 나는 부처 되지 않겠다. 그러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하신 원이 무슨 자격으로 세간을 초월하는 원으로 불릴까요? 이 세간을 초월하는 원이란 그 뜻입니다. 그죠? 제18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18원이 이겼나? 세간을 갖다가 다른 부처님들한테 없는 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지? 세간을 초월한다는 그 말이. 만일 48원을 하나하나 분리해 놓으면 예컨대 제1 궁무악도원, 극락국토에는 사막도가 없기를 바라는 원, 궁무악도원, 무사막치원, 무사막도원 가잖아, 그지? 의 경우, 만일 단독으로 이 원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시방제불의 정토에는 악도가 없습니까? 사막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은 제불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제2, 불경악도원. 아니, 불자에다가 이제, 다시 경자에다가 악도원. 극락세계 중생들이 다시는 극락세계에서 다시 극락세계 중생들은 사막도 갈 일은 없다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원 이게 불경 악도원입니다. 다시는 극락에 중생들은 지옥 갈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제3 신계 금세권 몸신자 모두겠자 금세계자 금세권입니다. 극락세계 중생들이 진금세계를 바라는 원 극락세계 가면 전부 다 있잖아 몸이 있잖아. 몸에서 진금색을 낸답니다. 진금색이 낫나? 자금색이 낫나? 진금색이 막 진한 금색이니까 억수로 그냥 막 비치는 거 더 미친 게 자금색이 돌다. 예, 그렇겠지요. 육도상공 자금강 이렇게 예. 자금강 육문상방 자금강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있잖아요. 고려 말에 있잖아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그 유명한 있잖아요, 스님. 경문 중에 나오지. 등등은 기타나 재불에게도 이와 똑같은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한다. 재업을 짓는 범부가 신심을 내어 왕생을 구하며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 등에 내리기까지 명호를 갖다 남아미타불을 칭념하기만 하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쉽게 왕생할 수 있다. 쉽게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놨어요. 라는 이 제18원만은 한다. 다른 부처님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부처님들 이리 18원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처님을 제불을 초월한다 해놨습니다. 그지? 시방 제불이 빠뜨린 중생들을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은 하나의 큰 그물처럼 그들을 전부 거두어 드립니다. 큰 그물이 안에 있어. 그 그물이 한데 제18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불을 초월하는 서원입니다. 나아가 이 제18원이 한다. 제불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타 발원들도 그러니까 47론도 있잖아. 제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컨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와 제불의 정토에 비록은 똑같이 사막도가 없지만
재벌의 정토에는 재업을 짓는 본부들이 왕창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정토에는 우리 같은 제약 본부가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남아미타불 제약 본부지만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이제 경남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미타부처님의 정토는 제 18원이 있기 때문에 본부들도 왕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제약 본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아미타부처님 정토의 무사막도가 재벌 정토의 무사막도를 초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야, 참네. 그래. 참 이게 안 나. 그 다섯 번째. 불교의 진정한 대자 대비. 이게 있잖아요. 제 18원 때문에 제 18원이 불교의 진정한 대자 대비라 합니다. 자, 따라서 제 18원이야말로 아미타부 부처님의 참 생명을 구현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아미타부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구현한 것이며 우리 불교의 대자 대비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18원이야말로 있잖아요. 아미타부 부처님의 참 생명을 갖다 구현한 것이고 진정으로 아미타부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구현한 것이며 우리 불교의 대자 대비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가 바로 이 제 18원에 있습니다. 이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왕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비로소 불법의 자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뭐 우리는 캄캄하네 있잖아요. 뭐 밤중에서 사는 거지. 만일 이 제 18원을 떼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우리도 대자 대비의 이익을 갖다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익이 뭐냐면 경남 왕생의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총기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 18원의 중요성은 간략히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18원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제 18원은 재업을 짓는 범부들의 유일한 출로, 유일한 희망이겠죠. 유일하게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출로. 유일한 길이고 희망이다 했잖아요. 그죠? 둘째, 제 18원은 정토종의 입종, 종파를 세우는 근본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18원에 있으면 뭐 정토종도 없지. 셋째, 제 18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출세 보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나 않나, 이 세상에 나오시나 않나 참된 목적이다. 그지? 출세 보내. 우리 그 뭐 법화경에서는 우리가 뭐 일대사 인연이를 가는데 여기서는 계시 오입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계시 오입이잖아. 우리가 뭐 어려운데. 예. 그래서 부처님이 예. 설법을 안 하려고 했잖아. 예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그거 참 계시 오입 하는데 뭐 그 불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있잖아.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 하는데 우리 중생들이 그 말라 말은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넷째, 제 18번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생명으로서 재불과 다른 부처님과 다르고 다른 부처님을 초월합니다. 다섯째, 제 18원은 불교의 진정한 대자 대비입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그지? 요거 다섯 가지 있잖아요. 자, 제 18원 중요성 요거 한번 새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자, 44페이지. 뭐 페이지는 없습니다. 자, 본론 강의입니다. 본론 강의. 야, 오늘 이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해놨어요. 이것 때문에 이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앞에는 뭐 서론 시작이 이야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인데, 다음 우리는 정식으로 제 18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째는 제 18원의 대의입니다. 대의. 큰 뜻 있잖아요.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에 앞서 우리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갖출 수 있도록 제 18원의 대의를 대강 설명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정토종의 개종조사이자 아미타부 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대사님의 제 18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 18원이 이처럼 중요하고 또 부처님의 철저한 자비와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까막눈인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조사,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리적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 야, 그거는 진짜 많았나. 셋째는 평이하고 통속적인 언어로서 제 18원 9구절로 되어 있는데 9구절 36자 글자로 되어 있는데 18원에 대해 한 글자 한 문구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미주알 보자죠. 아주 분석을 또 정정법사는 또 선도대사님이 있잖아요. 그죠? 해석에 딱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아주 잘 해놨더라. 이 세 가지 부분의 용어는 비록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핵심 사상은 여전히 선도대사님의
것입니다. 선도 대사님의 그거 있잖아요. 해석이. 예, 사상이 그렇지. 입각해 가지고 자기가 있잖아.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자선님은 뭐 아무 답을 끝까지 분석을 해보겠다 하는데 이거 읽으면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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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자 45편입니다. 1. 제 18론 대입니다. 이제 큰 그 뜻이 뭔가 한번 봅시다. 다음 우리는 우선 두 가지 방면으로 제 18론의 대의 큰 의미, 핵심 의미를 갖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1. 구제와 구제 받음에 대한 약정. 약정입니다. 약정. 약속입니다. 자, 제 18론은 사실상 부처님과 중생들 간의 구제와 구제 받음에 대한 일종의 약정. 약속하여 정함을 갖다 약정이라고 하죠. 약정입니다. 약정. 약속입니다. 어째서 약정이라 부를까요? 약은, 아, 약은 우리 약정할 때 약은 예약이고 정은 결정입니다. 약속해서 결정했다 했잖아요. 이 두 글자는 원인에서 결과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이른바 약이란 바로 인정해서란 뜻이며 또 하나 사전에라는 뜻입니다. 예약할 때 우리가 예약 있잖아요. 그죠? 인중에서. 자, 사전에 어떻게 실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았으면 결과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한 그 약속 그대로 나 그 약속대로 나 실행하는 것을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약정하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 약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약속이 있는 한 이 약속에 속박되어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친구가 있잖아요. 약속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약속하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 실행해야 되겠지. 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쌍방 혹은 여러 대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가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본인은 본인한테는 그런 약속을 못 하지. 상대가 있겠지, 그죠? 제 18론 중에 서로 약속하는 쌍방이 있습니다. 어느 쌍방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한쪽은 아미타부 부처님의 전신이신 법장보살이시고 다른 한쪽은 바로 우리 같은 수많은 시방 중생입니다. 제약 범법입니다. 그죠? 바로 이 쌍방입니다. 법장보살하고 우리 하나 중생들하고 약속입니다. 이 양쪽은 무슨 일을 갖다 약정했을까요? 우리들 세간에서 말하는 금전적인 이익이거나 연애, 혼인이 아닙니다. 법장보살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시기를 시방 중생들아 제업을 지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수행을 대신 할 테니까 내가 수행해서 성불을 할 테니 내가 수행한 공덕으로 너희를 갖다 구제하겠다.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내가 성불했을 때의 명호를 부르며 남아미타불을 부르며 했잖아. 그지? 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야, 그 한번 더 읽어야죠. 법장보살께서 우리와 약속하기를 시방 중생들아. 범부이 선남자 선녀이들아 우리 범부들아 제업 많은 범부들아 제업을 지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수행해서 성불할 때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니까 내가 성불한 공덕으로 너희들을 갖다 구제하겠다.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내가 성불했을 때의 명호를 부르며 너희 지금 너희 수행한다 걔가 뭐 그 안 돼. 그러니까 뭐 다 때려치하고 있잖아. 내가 그 수행을 다 해놨으니까 수행한 공덕을 갖다 남아미타 육자명원 속에 다 해놨으니까 너는 막 수행이고 다 때려치하고 있잖아. 내 이름을 부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불교는 예. 자력이가 타력이야. 예, 자력이야. 자타력이야. 갑자기 큰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래요. 자력 우리는 보통 보면 불교 가면 뭐 자력에 종교라고 딱 하는데 여기 와 타력이거든. 예예 타력이거든요. 자, 내가 성불한 공덕을 너희를 갖다 구제하겠다.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내가 성불했을 때 이런 명호 있잖아. 남아미타불을 부르며 나의 정토에 그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발언 안 하면 꽝입니다. 발언해가지고 있잖아. 염불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법장보살은, 법장비부스님은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5급 동안 사유를 하고 있잖아요. 5급 동안 48대원을 갖다가 설계를 한답니다. 5급 동안 5년도 아닙니다. 5급 동안 사유를 하고 조제연급 있잖아요. 조제연급이란 불가사의한 긴 세월 동안에 난행고행 있잖아요. 어려운 수행이라든가 있잖아요.
어려운 수행이라든가 뭐 고통스러운 수행을 갖다 거쳐 난행 고행을 거쳐서 법장보살은 이미 10급 전에 성불하셨어.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그 성불하신 게 10급이 됐단 말이야. 10급 전에 성불하셨어. 이건 불설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그냥 어금 10급에는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 10급 우리 불설아미타경 원문이 그래 돼 있거든요. 이미 10급 전에 성불하셔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지, 그제? 법장보살은 성불하신 후에 애초에 우리와 했던 약정을 실행하시면서 시방 중생들아, 내가 이미 성불하였으니 나는 너희를 구제하겠다. 나의 명호를 불러라. 남아미타불로 불러라. 너희가 나 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신경 안 써도 돼. 내 이름만 불러라.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염불하여 구제를 받고 염불하여 나 왕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뭐 부르기만 부르면 되는데 어렵다고 했잖아. 뭐 참 어려운 거 수행하려고 한다 또. 아이고 내참 아이고 참내 아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이그 이거 남한테 염불 이건 아무리 뭐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복이 있어야 했잖아. 비로소 남한테 염불하지. 유복덕 시염불 안 들어보셨지? 복덕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염불한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전생에 염불하신 분들, 염불하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지혜로운 지혜자,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들으면, 아, 맞다, 이거 막딱 이래. 믿어. 뭐, 콩이야, 파시야 믿고 막 그냥 있잖아. 이게 나가야 되는데 또 뭐, 거기 또 갸웃갸웃거립니다. 부처님 경전한다, 뭐, 봐도 그래요. 아이고, 뭘 한다, 뭐. 이는 단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예약을 실행하시고자 일찍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받는 것뿐입니다. 그거 뭐 약정한 거죠. 우리는 그대로 실행만 하면 돼. 자, 그러면 꼭한 단락 더 하겠습니다. 자, 불평등한 조약. 약속이다. 불평등한 약속이야. 자, 이거 뭐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뭐 아미타 부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법장 비구스님하고 법장보살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18론은 하나의 완전히 불평등한 조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평등을 할까요? 한번 봅시다. 난행 고행을 딱 닦는 모든 고생은 법장보살님께서, 법장 비구스님께서 혼자서 다 하시고, 모든 책임은 법장보살 혼자서 다 짊어져야 했지만, 성불의 이익은 우리 시방 중생들이 공짜로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야, 참네. 자기가 그 조제연금 동안 그 수행을 했잖아요. 그 난행 고행을 갖다가. 이거 해가지고, 혼자서 고생을 다 했어. 혼자서 수행해가지고. 그거 다 하시고 나서 모든 책임은 만약에, 너가 만약에 극락 왕생하지 않는다 하면 나는 뭐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잖아요. 약불생자. 만약에, 왕생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면 불치정각 나를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잖아요. 이거는 뭐 일방적이라. 혼자서 다 짊어져야 했지만 왕생의 성불이 이건 극락 왕생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공짜로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다만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그야말로 예로부터는 지금까지 우주법계를 다 뒤져봐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부처님 세계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는 오직 보살의 대보리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시방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닦아 놓으신 명호를 부를 수 있고 남아미타불 염불을 할수 있고 그렇게만 부르면 남아미타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누리기만 하는 쪽입니다. 고생은 안 났다. 법장 김선이 법장 보살이 다 하고 우리는 뭐 진짜 뭐 그냥 껌쳤다 그냥 뭐뭐 그냥 안 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염불하는 것도 자신의 수행이라고 말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염불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저 대공선이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극락 왕생하는 것은 남한탈 불러서 극락 왕생하는 것은 우리의 있잖아. 뭐 자리 그걸 또 자리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그게 아니답니다. 아미타 부처님 서원 때문에, 18론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는 이거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하는 것도 자신의 수행이라 말하는 것이 못되면 이 자력이 아닙니다. 이게 타력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미타 부처님의 과지 공덕,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 그 부처님이 된 자리에서 공덕, 과제의 공덕인 육자명호를 갖다 누리고 있고, 남아필 연불만 하면 하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닦고 놓으신 육자명호를 갖다 칭념하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좋은 쌀밥으로 밥을 지어 다, 밥을 다 지어 놓고, 아들에게 한다, 먹으라고 한다, 주면 한다. 아들은 그것만 먹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야, 그렇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 그 남아미타불 연불 하는 건데, 그것도 있잖아, 이거. 고개 흔들어 잡고 있잖아. 그게 맞나? 맞나? 있잖아. 그래서 하면 밥은, 엄마가 쌀밥 딱 밥집에 갔다, 뜨거운 밥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는데, 밥만 먹으면, 뭐 숟가락에 밥만 퍼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반찬 토정이라든가 뭐 오만 건 하나 다 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그 밑에 달록 하나 더 할까요? 아, 자비로운 약속. 예, 똑같이 한번 하시죠. 자, 자비로운 약속. 48페이지 위에서 나타났을 줄. 만약 약속을 담아놨나, 약속을 말했을 때 연불 역시 하나의 약속인데, 이것은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심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18론 중의 이 세 구절은 우리 중생들이 해야 할 일인 동시에 우리에 대한 요구와 약속입니다. 요구는 하면 돼. 지극하면 지심신락 하잖아요. 지심신락, 욕생아국, 내지심념이거든. 그게, 요게 한문, 원문으로 볼 때는 있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신락, 믿을 진짜 즐거울 낙자. 지극한 마음,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신락, 즐거워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욕생아국, 바랄 욕자, 날생자잖아. 왕생할 생자, 날생자, 아국, 아국이 아닙니까? 극락세계에, 나의 나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내지 심령, 열번만 연불하라고 하셨는데, 제18론 중의 이 세 구절은 우리 중생들이 해야 할 일인 동시에, 우리에 대한 요구와 약속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너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만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요 신은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왕생을 갖다가 원치 않으며, 발언하지 않으며, 연불하지 않으면, 거기에 보면, 믿지 못한 여기 신이고, 왕생을 원치 않는 게 여기 발언이에요. 발언하지 않고, 여기 연불하지 않으면 행입니다. 행이 안 하면, 이걸 얻을 수 없겠지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일입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여기 이제 믿고 기뻐하는 게 여기에 신이고, 나의 날에 태어나고자 여기에 원입니다. 그죠? 발언이고, 그죠? 저급이 있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그까지가 믿을 신자고, 나의 날에 태어나고자 여기 발언입니다. 그죠? 발언이 원이고 있잖아요. 내지심령. 여기 있잖아요. 이제 행입니다. 연불하는 거 있잖아요. 행. 신혼행.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지심신락, 욕생아국, 내지심령. 예. 거기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거기 한문으로 지심신락. 그 다음에,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욕생아국. 나자 있잖아요. 나라 국자입니다. 예. 내지심령. 예. 거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1교시 온 거 여기서 마칠까요? 예? 예. 아이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듣는다 고생했습니다. 예. 예.